여기는 산능역 위워크 공용 오피스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찾아왔는데요. 그분은 바로 힐링시티의 김하나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베지테리언, 채식주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공용분만 있는 브랜팅분은 조금밖에 안 취했습니다. 자, 그렇지. 채널 그리팅 고 프로그램의 세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김하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랑 뭐 하시는 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친 현대인들을 힐링하는 라이프스타일 코치 김하나라고 하고요. 지금 힐링시티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힐링시티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활 습관을 통합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곳인데요. 뭐 먹는 것,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감정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다 통합적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죠? 네, 음식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11일 동안의 코칭을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이나 음식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바로 등록하자. 음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네. 가장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식단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시기를 권유를 하냐면요. 조금씩 안 좋은 가공식품과 그런 음료수치를 줄이게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실제로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와인옥스 브랜드를 저랑 셰프님이랑 하면서 다양한 디너를 하거든요. 이 다양한 디너 하는데 고기 많이 찾으시고 해가지고 고기를 드세요. 네, 고기 드세요. 네, 그거는 진정한 베지테리언이 아닌 거죠? 아, 베지테리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얼만큼 안 먹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 그레이드가 있는데요. 가장 엄격한 채식은 네네. 기건 채식이에요. 아예 어떤 음료도 먹지 않는 거예요. 기건, 오보, 락토,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 중간에 폴로를 하나 따셨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베지테리언 분들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김하나 대표님께서 네. 저희가 이제 그리팅을 채식 위주로 갖고 왔어요. 어떠한 느낌이고 어떠한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으시면서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건강 마켓 한끼 샐러드라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준비했어요. 네. 네. 그리고 문어 카르파초. 카르파초 샐러드. 꿀맛 샐러드. 네. 네. 피처스 샐러드. 네. 브로콜리. 되게 신선하고요.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니 재료면에서는 워낙 되게 네. 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해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 양이 조금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토핑을 제외하고 이 야채의 양이 조금만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채식한 사람들이 항상 배가 고프다, 헛헛하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한 섭취를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드레싱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네, 좀 가볍고 떡떡한 느낌이 전혀 없고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보통 두 끼 반을 먹거든요, 하루에. 삶 시작기를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네. 그리고 보통은 오피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끼 정도는 가볍게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음식은 그 반끼 식사 대용으로 집에 적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샐러드를 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많은 재료를 내가 하나하나 따로 사가지고 손질을 해서 넣어서 먹는 게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근데 여기 돈도 많이 들고. 그쵸. 근데 패키징을 일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회사에 가서 도시락 대용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가져가시는 그 불편함 덜어드리려고 네. 아침에 정기 배송을 이렇게 새벽에 출근하면 가게끔 저희가 배송도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코타치즈랑 감자. 이것도 이제 그날그날 바로 생산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생선 같은 먹어봤는데? 네, 그럼 아니 그게 아까 양이 0.5kg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그전 게스트 분들한테 저는 얘기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함께 권장하시는 단백질 양이 있나요? 아 좋은 말씀. 단백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뭐 살을 뺀다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결핍될까봐 단백질 보충 파우더를 따로 먹고 네. 굉장히 많이 그러신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현대인들은 단백질을 과잉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구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미국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단백질 과잉 섭취하고 있고 그리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섬유질은 결핍인 상황이에요. 반대로 단백질은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 섬유질 부족한 건 모르고 지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단백질 그 채소 양이 좀 더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구성은 패스코 베지테리안들이 먹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치즈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것도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보통 이제 350kcal 이하를 먹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이걸 먹잖아요. 여기서 더 양이 많아지면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 야채 양이 더 많이 늘어도 100kcal밖에 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섬유질 때문에 들은 포만감 때문에 다음 식사에 먹는 양에도 영향을 미쳐서 덜 먹게 돼요. 그런 것도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칼로리만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는 억누르면 나중에 먹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챙겨서 먹어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근데 그 좋은 음식이 저는 채식, 홍고물 위주의 식사, 정제하지 않은 가공식품을 제외한 음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샐러드도 식을 해주셨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줬어요. 남은 두 가지 샐러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식익을 해볼까요? 네. 되게 먹음직스럽게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함께 식사 대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반끼라고 이제 반끼. 그럼 보통 2.5끼를 드시면 네네.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하루에 한 끼는 샐러드 드실 거 아니에요? 샐러드 매일 먹진 않아요. 반끼는 보통 과일이랑 정말 자연식품 있잖아요. 네네. 고구마 아니면은 제철 과일들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을 굉장히 많이 먹고 집에서 정말 거한 한 끼를 많이 먹고요. 국내 샐러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 구성으로 해가지고 저희 셰프님 레스토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저희 현대그린푸드 외식에 시그니처 샐러드라고 보셨는데 저는 이게 진짜 지금까지 먹어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저희는 패스트푸드 베지테리언이지만 제가 생선을 먹는 건 외식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먹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참여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이 밥을 같이 먹으니까 역시 사람 밥심이라고 한국인은 포만감도 들 것 같아요. 먹으면서 이 흑미에다가 드레싱을 살짝 뿌려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30초 돌리면 훨씬 더 흥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따뜻한 음식이 올라가는 게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건 굉장히 매콤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샐러드 느낌인 것 같아요. 매콤 샐러드. 네. 제가 많이 먹겠습니다. 네, 다음 샐러드. 이건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이 드레싱은 뭐예요? 드레싱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드레싱이 뭐예요? 이 드레싱은 마늘 오일 드레싱. 네, 레몬 오일 드레싱입니다. 마늘 오일 레몬 드레싱. 디테일이 되게 느껴지는 게 샐러드마다 이 토핑도 다 다르고 네. 그리고 과일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것도 다르고 네. 다른 메뉴 먹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니쉬 들어간 거는 다 다르죠. 이거랑 어울리는 이 토핑 재료랑 드레싱이랑 어울리는 조합이랑 맞춰서 만든 거라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선한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엽채소를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씻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씻지 않고 넘기는 음식들을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그걸 씻게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30분 정도 씻어 먹으셔야 몸에 좋아요. 포만감 느끼기 좋고.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샐러드를 한번 시식을 해보셨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입맛에 맞았던 샐러드는 어떤 건가요? 하나만, 굳이 하나만 꼽자. 네, 저는 그러면 흑미 샐러드를 뽑을 것 같아요. 외국 샐러드 뽑을까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채식을 하시는 그 비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메추리 알만 빼고 드실 수 있는 든든한 한 끼일 것 같아서 그렇고 나머지 샐러드들도 훌륭하게 플렉시테리안으로 입문을 하는데 축하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혹시 얼마인가요? 8,500원 정도 하거든요. 아, 하나에 8,500원? 8,500원이라는 가격이 네. 감당하실 수 있는 가격인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강남에 지금 오피스가 있잖아요. 이 주변에 밥을 나가서 먹으려면 네. 보통 7,000원, 8,000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굳이 안 나가셔도 문화까지 배송이 오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회식 도시락 배송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입문 용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무 전문가 자막으로 들어가죠? 자막으로 들어가는 거.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네. 오무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무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사람의 스스로.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오무청가. 오무청가. 아무튼. 그럼 이 단맛을 내는 건 어떤 성분? 오무 원재료인 올리고당. 피로스랑 올리고당이 들어가요.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분이 계속 뒤에 계셨었는데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네. 그 멤버십 카드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백화점 쪽이 식품관 쪽이 되게 신선하고. 아, 그렇죠. 예. 그 무역센터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 화업 열었잖아요. 네, 매장으로 네. 들어가 있어요. 매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드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도 그거 하나요? 그리싱고가 쏜다? 저희가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주방화 대표님한테 네. 그리팅 일주일치를 저희가 쏘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사비로요. 사비로.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게임을 정해주세요. 둘이 네. 대결할 수 있는. 아 그러면은 건강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니까 건강 균형 감각을 좀 볼까요? 오랫동안 버티는 건 눈을 감고 눈을 감아야 돼요. 근데 저 한 15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분 좋게 진 사람이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어? 진 사람이요?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 저는 이번에 15분 하죠. 네, 나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 발을 조금 더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야, 힘들어. 아니, 저는 괜찮아요, 지금. 오, 나 이 중심이 안 잡힌다. 야, 어? 아,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 네. 아, 생각보다 어려워. 술을 많이 먹어. 와인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안 돼요. 저 한 15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보통 이거 몇 분씩. 해요? 10초 이상을 90초? 하면 20대 나이에요. 오늘 김하나 대표님께 제가 그리팅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팅 어땠나요? 일단 신선한 디자인이 네. 좋았고요. 다양하게 그 드레싱도 그렇고 아닌 토핑도 바꿔서 입이 즐거워할 수 있었고 좋았던 컨셉은 이러한 건강한 음식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준 이런 시스템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채식을 혹시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메뉴들부터 접해서 좀 익숙해지면서 거부감을 없애고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양! 최대의 양이 좀 늘었습니다. 제가 네이버랑 브런치 블로그로 뉴트리션 팩트라는 세계적인 기업 기관에 있는 한국어로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정보들을 다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말한 모든 정보들도 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정보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은 채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촬영 종료 멘트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어로 네.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팅! 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한번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시작!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다. 저 웬 말로 할게요. 놀려고 시킨 게 안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